얘들아 안녕, 성경쌤이야.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 집에서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어. 그 이유는 선생님이 평소에 자주 하는 스트레칭 동작 세 가지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인데, 너네가 평소에 공부할 때 몸이 피곤하고 집중이 잘 안 될 때 이 동작들을 중간중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능률이 더 올라가게 될 거야. 자,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. 자, 먼저 첫 번째 스트레칭입니다. 첫 번째는 목 스트레칭이에요. 일단은 목 고개를 푹 숙이고 뒤에 깍지 손 끼고 최대한 눌러주세요. 자, 이러면 뒤쪽이 쫙 스트레칭이 되거든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손을 바닥에 짚고 최대한 90도로 또 눌러주세요. 자,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. 반대편도 이렇게 손 짚고 눌러주시고요. 자, 90도 됐으면 이제 45도로 다시 한번 누르세요.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10초 동안씩 버티세요. 자, 그리고 여기도 반대편도 45도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세트 이렇게 목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. 중간중간 목 운동 많이 하는 게 좋거든.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다 해주시고요. 자, 이번에 어깨 운동, 두 번째 어깨 운동입니다. 자,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뒷목부터 척추까지 다 풀어주는 건데, 자, 팔꿈치를 최대한 척추 쪽으로 붙여주시고, 자세가 좀 그렇지? 붙여주시고, 그리고 고개를 최대한 뒤로 이렇게 젖혀주시면 됩니다. 이게 굉장히 시원해. 그리고 효과도 되게 좋거든? 요거를 좀 자주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래서 팔꿈치 뒤로 젖히고, 목 뒤로 젖히고, 요렇게 두 번째 스트레칭 동작 많이 해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스트레칭 동작은요. 자, 바로 옆구리, 허리 관련한 자, 그런 스트레칭 동작이에요. 자, 먼저 바닥에다가 팔꿈치를 붙이시고,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허리를 쫙 펴주시면 돼요. 그럼 여기가 쫙 당기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쫙 펴주시고,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. 반대편도 이렇게 팔꿈치를 붙여주시고,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대편 허리를 쫙 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자주 하는 스트레칭 동작 세 가지를 살펴봤어. 자,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피곤할 때마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볼게요.